봅시다. 수단을 뿌려 놨을 거고. 자, 수단이 꼬물꼬물 올라오는 중이죠. 자, 어릴 때 제일 중요한 건, 여름 재배기 때문에 물이겠죠. 물을 좀 더 잘 해줘야 됩니다. 어느 정도 뭐 담수를 했다가, 이것도 괜찮아. 자, 이게, 마른 데가 확실히 들어 올라온다.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죠? 열철에서 중간에 모아놨고. 하여튼, 물입니다. 물을 더 어떻게 대해줄까? 이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봐봐용. 누가 뭐래도 기본은 물 온도니까. 이게 근 7, 80%입니다. 사람도 똑같은 거고, 물과 온도에서 많은 게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. 체내 내변성까지도 물 온도에서 좌지우지 되는 거니까. 자, 참고하세요. 봅시다. 쟁기겠죠? 쟁기를 딱딱 두 번 치고 물을 댔겠다. 이렇게 보면 되겠다. 하우스마다 가보면 풀이 좀 다른 것 같아. 풀이. 여기도 풀이, 요런 풀은 좀 드물었던 것 같다. 자, 이거는 흙을 가져온데 거기에 이제, 씨앗이 다르겠죠. 자, 이게 풀 씨든 간에 이런 씨앗이 엄청 오랫동안 멈춰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그게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 이제 다시 발화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. 자, 이렇게 하나의 풍경이 지나갑니다. 아직 9월 남았으니까 한 번씩 물을 더 대주세요. 그러면 안 되겠나. 자, 많은 분들이 표현을 해요. 배대표 농법. 확실히 배대표 방식대로 하면은 질이 다르다고. 자, 저는 표현하죠. 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. 충분히 수량까지도 나온다고. 왜? 수량은 누가 뭐래도 이제 물이기 때문에. 저는 이제 물을 맞춰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. 물이 맞으면 자동적으로 작물체내 양분의 순환, 이게 잘 되기 때문에 품질과 수량, 이 모든 부분이 다 바뀐다.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까? 여기는 이제 열처리하고 덩굴을 파사하겠죠. 여기도 로타를 쳤고. 와, 엄청 크죠? 물을 대는 게 낫지 않을까. 참고하시고. 자, 이렇게 흘러갑니다. 이상입니다. 자, 봅시다. 8월, 9월에서 이제 수량을 한 보자. 450개에서 한 500개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. 7월까지 해가지고 400개를 넘기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. 그래, 8월, 9월이 이어지느냐, 7월에서 멈추느냐, 그리고 이제 고민단가가 얼마냐, 이게 중요한 거겠죠. 자, 이렇게 보면 되고. 참외가 있네요. 항상 내년을 생각해야 돼요. 자, 이 다음에 어떻게 해서 내년의 결과물을 어떻게 바꾸겠다, 이게 이어져야 돼. 여기까지 왔으면 덩굴 빼야 돼요. 여기서 덩굴을 뭐 열처리를 하겠다 이러면 계산이 안 맞아. 덩굴을 빼야 됩니다. 자, 덩굴을 빼고 이제 물을 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? 흘러가요. 여기까지 왔는데 흘러가야 되지. 뭐 열매는 토양의 양수분에 따라 지금 현재 열매가 다를 겁니다. 그렇게 참고하면 되겠다. 이상입니다. 올해 끝난 게 아니에요. 이어지는 거니까 그것도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. 이게 제 작은 바람입니다. 이상입니다. 보고 가요. 자,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건 토양의 보수력입니다. 자, 토양이 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, 그래, 물의 깊이, 물의 분포도를 얘기하는 거겠죠. 자, 요걸 해주기 위해서 뭐 객토를 한다, 아니면 이제
로타를 치고 물을 댄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들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. 자, 자 여기는 하여튼 물을 좀 골고루 좀 잘 대봐봐요. 분명히 이게 한동에 매출을 1, 200, 2, 300 더 나오게 해주는 결과물을 만들어 줄 겁니다. 자, 간단해. 물의 깊이는 곧 뿌리의 깊이야. 왜? 뿌리는 물을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. 이해가 되죠? 자, 그리고 이제, 어이구, 물이 너무 많이 새 나오지 않나? 뭐, 관계는 없다. 어차피 다 전체 다 담수 느낌을 해도 되는 거니까. 자, 물의 분포도는 곧 뿌리의 분포도다. 물이 있어야 뿌리가 그 범위를 넓게 번져나간다. 이런 느낌. 그죠? 한 번씩 와서 물 봐요. 뜻한 바가 있는 거니까. 자, 여러분들의 전략입니다. 그걸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 거니까 이해가 되죠. 여기는 좀 더 점질 느낌이 나죠. 점질 느낌이. 자, 쓰다. 아, 시설도 봐야 되는데. 이건 일산이고 이건 일반이에요.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봐요. 이 천장은 있지? 1번 천장 있죠? 천장은 있네. 자, 시설은 누적 온도니까. 그죠? 누적 온도 여하에 따라 습기도 바뀌는 거고, 습기가 바뀐단 말은 수량이 바뀐다는 얘기예요.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빨리 따면 딸수록 수량이 증가하는 거예요. 그리고 식물도 덜 상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. 덩굴을 파쇄한 거예요? 파쇄했잖아. 그죠? 파쇄했어. 농가 다른가? 같은 거일 뿐인데. 자, 같은 농가겠죠? 흙 색깔이 확 다르다. 그죠? 흙 색깔이. 흙색을 가지고 무조건 뭐 어떻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생각해요. 자, 여긴 아직 곧 되겠죠? 이런 느낌. 자, 색이, 흙색이 확실히 좀 다르네요. 자, 참고해봐봐요. 토양의 복수력. 그게 중요합니다. 이상입니다.